광주혁신위원회가 송정역의 주차 기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광주시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주차 건물 신축 사업 계획을 완전히 뒤집는 결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1년 국토부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7년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광주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건립사업. 올해 초 광주시는 민간 사업자와 계약을 해지했고 코레일이 직접 송정역 개발 사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여객 편의시설 확충과 함께 6층 규모의 대형 주차타워 건립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 지방정부 출범과 함께 주차타워 건립 계획이 백지화될 상황에 처했습니다. 광주혁신위원회는 송정역의 주차 기능을 최소화하고 지하철역 주변으로 분산하는 내용의 혁신안을 내놨습니다. 농성광장 등 지하철역 주변에 환승주차장을 설치하고 송정역 이용객들의 지하철 이용을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1,600대 정도 차, 승용차가 들어오고 하니까 차량이 이제 계속해서 지하철이나 대중교통보다는 승용차 위주로 지금보다는 더 많아진다고 봐야 되겠죠. 타 시도들도 KTX 역사의 주차장을 최소화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우려도 나옵니다. 송정역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지면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증가하고 역 주변 상권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자동차 이용자들이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지하철역 환승 주차장을 이용할지 의문이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불편하다고 말이죠. 아니면 뭐 이제 앞에 사찰에다가 많이 된다고 말이죠. 송정역 복합환승센터에 대한 계획이 전면 수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새로운 논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